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요즘 개별장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의 이런 재료들 여섯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보실 것은 이제 장 마치고 나서 오늘 장 아주 따끈따끈한 증권사 리포트 세 가지 종목 준비를 해 왔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하나, 그리고 반도체 소재 쪽,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올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되어 있고요. 어제 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계절적 성수기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추가 모멘텀 있을지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를 보겠습니다. 역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바닥 찍고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 주고 있습니다. 자, 성장 궤도에 재진입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근거 들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신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 좀 안 좋죠.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리포트 알아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가지 종목 점검해 주시죠. 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개장 전에 어떤 시각을 보냈을지 리포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세 가지 리포트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는 비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비올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1분기도 양호했는데 앞으로 계절적인 성수기에 돌입하면서 더욱더 앞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65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3% 증가했고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마이크로니들 RF 원천 기술과 관련된 합의금이 수령이 됐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1분기는 미용 의료기기에게는 계절적인 비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 매출이 저조했지 하지만 소모품 매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렇게 1분기 실적까지 큰 폭으로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지금 제목대로 계절적인 성수기까지 도래한다는 점이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더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마이크로니들 RF 소송과 관련된 2차 합의금도 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분기 대비 합의금은 2배 이상 증가한 30억 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신제품 실퍼맥스도 중국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해서 제품 공급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3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할 것이라고 봤고요. 특히나 태국이나 일본, 중국같이 아시아 장비 수출 증가에 따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목표 주가는 15,200원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비올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네, 비올 역시나 미용 의료기기 종목답게 3월까지 실적 기대감으로 상당 부분 올라온 부분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신고가 터치가 있었고요. 약간 4월과 5월까지는 부진한 모습을 기록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양봉이 뜨며 상승세 높여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비올 역시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요. IBK 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지금 제목대로 성장 궤도에 재진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1분기의 영업이익은 158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영향과 비용 구조 개선,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영향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반도체와 모바일 관련 매출액이 증가하고 OLED 역시나 2분기에는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펜 적용이 가능한 터치 패널이 스마트폰에서 태블릿, 노트북으로 확산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7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78%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OLED TV 물량 회복에 따라서 수혜도 있고요. 올해는 신규 고객 사양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1분기 실적 자체가 아주 뛰어나게 좋지는 않았지만 2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 목표 주가는 4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온 가운데 최근의 주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네, OLED 관련 종목으로서 이녹스 첨단 소재 일단은 등락 과정이 좀 거쳐지기는 했었는데요. 올해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이 어느 정도 밴드를 두고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 추세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5월 들어서는 저점을 조금 짧게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양봉이 떴고 이 121평선을 돌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가 기준 3950원 기록했는데 아직 목표가까지 여력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화신 살펴봅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는 점을 두 가지로 주목을 했습니다. 일단 실적부터 보시면 1분기 영업이익은 21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4% 감소했는데요. 외형 축소로 고정비 부담이 늘어났고 인건비와 감가상각비가 함께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재료비와 운반비가 하락하면서 일부 상쇄해줬고 영업이익률을 5.1%까지 가져가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 제목에 보신 대로 국내에서는 배터리팩 케이스 공장을 짓고 있고 미국에서는 샤시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배터리팩 케이스 공장은 상반기에 완공돼 7월부터 현대차 그룹을 대상으로 공급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샤시 공장은 내년 3분기 가동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두 공장 모두 규모나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일단은 고정비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이후에는 외형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 전후로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 따로 제시하지 않았고요. 화신 차트 보시면 최근에 자동차 종목들이 잘 간 것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왔던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굉장히 낮은 부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장과 관련된 모멘텀들 불거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식들까지 체크해보시면서 증권사 리포트 효과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 세 가지까지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모닝 리포트였습니다.